자, 다음 참가자는 너튜브 500만 뷰 리틀 이미자. 와, 이 친구가 진짜? 와. 웬일이야? 정서주. 아, 진짜. 500만. 진짜 유명한 친구다. 어, 실제로 듣고 싶었어. 오, 네. 나도 너튜브로 엄청 들어봤거든. 아, 그래? 드디어 나옵니다. 드디어. 살려주세요. 미안한데 만나게 됐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틀 이미자. 인생 2회차라고 불리지만 인생 첫 오디션에 도전하는 중학교 3학년 정서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할 것 같아. 얘 너무 이뻐. 아, 진짜 귀여우시다. 너무 사랑스러우시다. 너튜브 여신입니다. 아, 본인이 올린 영상이 500만 뷰가 있나 봐요. 네. 엄청나네. 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다 트로트 커버곡을 주로 보여요. 아,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군요. 500만 뷰를 넘은 영상이 여러 개인가 봐요. 네. 와, 내가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니. 형, 나 너무 신기해. 기대된다, 진짜. 자, 그럼 대망의 2라운드 장르별 팀 미션. 이번에 경연을 펼칠 팀 여신부입니다. 아이고야. 아, 드디어 나왔네. 여신이시여.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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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멋지다. 실력도 비주얼도 정말 화려한 팀입니다. 트로트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미스트롯 시즌3에 강림한 7명의 여신. 어우, 눈부셔.
어우 눈부셔. 오 나랑 네. 옷 색깔이 아, 비슷하신데? 이건... 그러네 형도 가 저기. 뭔 소리야? 여신분은 미스코리아 미 조수빈, 1년차 트롯 새내기 화연, 트롯 임수정 염유리, 리틀 이미자 정서주, 팔색조 여신 김민선, 퍼포먼스 최강자 양송희, 21년차 소리꾼 오승하, 이렇게 모두 7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와, 예쁘다. 진짜 예쁘다. 완전 예뻐. 와. 아, 이거 좀 봐봐. 이렇게 싫어. 반짝거리는 게 옷 때문에 반짝거리는 거야. 팀 인사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신. 태어나 보니 여신. 사랑의 여신. 큐티 여신. 큐티 여신. 팔색조 여신. 핫 바디 여신. 앞으로 뒤태 여신. 어이구, 어이구. 여신의 매력에 빠져봐 빠져봐. 네. 야, 그리스 로마 신화 같다. 그러니까. 자, 여신부 7명 아주 뭐 매력적인 포즈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최강이시다. 7명 축하합니다. 여신부가 선택한 장르 어떤 장르입니까? 저희가 뽑은 장르는 라틴입니다. 야, 라틴 트롯. 라틴. 라틴 트롯. 예. 이 여신부가 준비한 노래는 유재석의 삼바의 매력입니다. 네, 라틴 트로트가 뭐야? 나는 자세하게 깊숙하게 모르겠어. 깊숙하게 뭔가 있고 그런 건가 좀. 이거 아니야?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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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오빠 아직 살아 있다. 나 아직 살아 있어. 눈빛 정열의 사나이. 오라. 뭔가 이 무대 보니까 좀 이렇게 용기가 생기지 않아? 왜냐면은 내가 알기로는 여기 부서에 몸을 쓰기가 좀 다소 어려우셨던 분들이 계셔. 맞아 맞아. 근데 무대를 이렇게 해내셨는데 좀 용기가 생기지 않아? 나 이 무대 보니까 완전 갑자기 막 완전 나도. 용기 생겼어. 그치? 나도. 어. 난 설레. 어. 재밌을 것 같아. 뭔가 진짜 잘하면 진짜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설레. 어, 그치? 어. 어. 진짜 보고 있는 스텝 8 1 2 춤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서 좀 삐걱삐걱 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안무를 팀 내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주가 이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옆에서 이제 많이 도와주면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왼발 세, 에잇, 딴딴딴딴딴딴딴딴. 왼발이 언니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정말 걱정을 했었는데 언니들이 그래도 많이 가르쳐주고 다독여줘서 좀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시각 4시 55분. 네. 아, 너무 가장 중요한 건 팀이잖아요. 팀 미션은 당연히 연습이 많이 살 길이라고. 목표는 단언아. 목표는 오라트.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하자. 여신부 여신부 화이팅! 좋아.
일곱 명이 파트너 놓기가 진짜 힘든데. 그러니까 여신분 비주얼은 끝이다 진짜. 와. 삼바의 매력. 음악 주세요.
갑니다. 솔로. 다가와 내게로 살짝 군. 상대를 지목한 선공자 미미미미 정서주. 1라운드, 2라운드 미를 차지했던 주인공입니다. 아이고 라벤더다, 라벤더 예쁘다. 정서주 양은 오디션에 처음으로 도전한 트로트 샛별인데요, 매력적인 음색으로 무대를 꽉 채우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1라운드, 2라운드 연속해서 미의 자리에 오르면서 다크호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나왔다, 그녀가 왔다. 와, 무섭다, 무섭다. 피하고 싶지. 플루 소리 너무 좋다. 속을 들어가 보고 싶어. 굉장히 새롭지. 원석이다, 원석이야. 나영이 진짜 긴장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비 내리는 영동교를 헤매도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피에 젖어 슬픔에 젖어 아픔에 젖어 하염없이 헤매이네 밤비 내리는 영동교. 생각 말자 하면서도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것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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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인가 봐.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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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 양이 지목한 후공자. 대결 상대는 김소연. 올소시 왔다. 생각길을 보는 생각길. 아니 왜 1라운드부터 결승전을 그러니까. 아니 왜 둘이 선택을 했어? 이 둘 너무 궁금하다. 오유진 김소연 나담 누가 떨어져 어떡해. 김소연 씨는 어렸을 때부터
동요대회 금상, 호주 한인대회 1등을 거머쥔 타고난 보컬 실력을 갖춘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본부에서 준우승하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력이 완전히 달라. 매력이 달라. 근데 여기도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오라트 받아야 2라운드 갑니다, 이제. 오라트 못 받으면은 탈락이거든요. 저도 오라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You can do it. 파이팅! 감사합니다. 김소연 씨의 무대를 시작합니다. 기대된다. 음악 주세요. 내 사랑은 해바라기건 당신만을 바라고 항상 까만 밤 하얀 밤 까만 밤 하얀 밤 달빛 속을 지새며 순정을 먹고 사는 곳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당신 그리며 이슬 맞고 피어나는 곳 이 밤이 새면 태양을 바라보면 이 편다시 힘들이는 곳 잘한다 해바라기 꽃을 아시나요 아시나요 한없는 열정으로 한없는 열정으로 당신을 그리며 이슬 맞고 피어나는 곳 이 밤이 새면 태양을 바라보면 이 편다시 힘 그리는 곳 해바라기 꽃이 아시나요 아시나요 특별 팀 미션 포문을 열어줄 가장 먼저 무대를 꾸밀 팀은 여기 레전드 팀이잖아 레전드 팀이네 다 오라트야 진짜네? 와 대단하다 다 오라트로 올라왔네? 안 봐도 되지 않나요? 와! 단 한 명도 오라트가 아닌 사람이 없어. 다 오라트. 와! 제일 기대되는 중. 챔피언부입니다. 챔피언부 나와 주십시오. 너무 이뻐. 챔피언부는 1라운드에서 전원 올하트를 받으면서 현역부마저 긴장하게 만든 부서죠. 타 오디션과 가요제를 제패한 강력한 우승 후보 팀입니다. 너무 싫어. 챔피언부? 너무 세다. 완전 기대되는 거. 진짜 기대돼. 저 자신감 있는 미소 잘할 것 같아. 챔피언부는 전주 대사선돌이 장원, 진혜연, K본부 동메달 오유진 이뻐요 우승 상금만 차한대값 고아인 M본부 준우승자 김소연 4세대 꺾기 요정 빈예서 이쁘다 진주 숨박아가씨 최수현 대상 청소기 김나율 총 7명의 멤버로 구성된 팀입니다 야 여기 우승자 나올 것 같아 진짜 야, 여기 어벤져스다.
와, 이 냄새 나. 야, 그룹이야, 그룹. 걸그룹. 1라운드 전원 오라트 받고 올라왔는데 2라운드에서 오라트 못 받으면 우리 챔피언부 부끄부끄부끄부끄 부끄러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느낌이 좋다. 시작이 상큼해 지금. 챔피언부는 붐마스터가 추천한 장르를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라틴 아니야? 라틴일 것 같아. 라틴. 네, 붐마스터가 추천한 장르는 국악 트로트였습니다. 왜?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반전이야, 반전. 국악 베이스 좋아하고, 네. 제가 안양 예고 시절 때도 부정공으로 판소리를 했었습니다. 예. 아, 진짜? 그 정도로 국악을 사랑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깊이 있는 남자입니다. 예. 챔피언부가 준비한 노래는 장민호의 풍악을 울려랍니다. 아, 이 노래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미로장, 미로장. 너무 신나는 노래인데.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내 힘이 춤출 수 있게. 아하. 우와. 유진 씨가 리더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챔피언부의 리더입니다. 와. 오~ 근데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인원이 이 정도 사실 다 인원이면 파트 분배가 사실 이거 전쟁이거든요. 맞네. 네, 저도 이제 다인원 그룹을 해봤기 때문에. 네. 슈퍼주니어 때 몇 마디 했었죠? 저는 한 마디를 채우지 못하고 노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신동은 딴딴딴딴 이게 끝이야. 진짜야.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잘 봐야 되거든요. 네. 이런 거에 어떤 좀 분쟁이 없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어려운 일 없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지 않아 없긴 하지만. 예. 네. 있지 않아 없지 않아. 저기 언니들이 한 10살 차이 나는데 언니들은 괜찮았어요? 네, 언니들은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네, 네. 괜찮습니다. 이야. 동생 쪽에서. 와우. 아이고야. 지금부터 장르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미션 오픈. 마스터 추천 장르 팀 미션입니다. 자, 락기? 쓱 보시고 뭐 느낌이 오는 마스터가 있나요? 붐. 오케이. 마스터님. 국악스러워. 국악스러워. 더 쳐 쳐. 돌아 돌아. 그렇지 그렇지. 허. 저희가 풍악을 울려라 라는 곡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딱 들었을 때 여기는 내가 하면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한 사람? 자, 그럼 아이니부터. 풍악을 울려라 맨 처음에 그 온 세상 떠들썩하게 거기 부분 잘 들었거든요. 온 세상 떠들썩하게 여기? 그 다음에 내 님이 춤출 수 있게까지. 여기는 제 생각으로는 초반이니까 다 같이 부르면서 하다가 인트로 시작하고 나서는 한 명씩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곡 자체를 우리가 인원이 7명이니까 정말 많잖아? 그래서 이게 정말 쪼개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한 사람이 이거 다 하면은 파트 나누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욕심 좀만 버리고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하자. 네. 고객님이 오신다는데. 이 파트 제가 해도 될까요? 그럼 일단 예서로 예정. 옙.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고은님이 오신다는데 이 부분이요. 저는 벌라비가 춤을 추고 산에 돌천지. 저도 그것도요. 지금 헤어 수연 나열이 제일 파트가 없어. 1절은 거의 안 부르니까. 아니면 이 세 개를 나누실래요 세 분이서? 그래도 돼. 근데 나 하나 여 2절에 없거든 아니. 아이님 목소리가 짱짱하잖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 살짝 낮은 데를 부르고 뒤에 이거를 아이니가 부르는 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여기를 소연이가 하고 여기를 아이니가 해. 소연이 언니 머리 좋네. 머리 좋은 게 아니라 양보를 한 거지. 아 너무 공평하게 잘리니까 너무 어렵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고운님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나 기쁠 수 있나. 홀나비가 춤을 추고 어깨에 춤철로 도동시 궁악을 울려라. 내님이 춤출 수 있게 궁악을 울려라. 너무 파트를 다 공평하게 가져간 느낌이네. 파트를 너무 공평하게 가져가서 어디가 힘을 얻는지 모르겠어. 공평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개인 대결이 아니잖아요. 팀 대결이잖아요. 팀이 살아야 되는 거니까. 챔피언부라서 아무래도 기대치가 되게 높을 텐데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많이 부담이 됐어요. 챔피언부라는 게. 진짜 미스트롯의 챔피언을 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인데 이 팀 미션에서 무너져 내린다? 저는 그거 진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을 위해서라도 제가 한 명이라도 단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죠, 힘든 게. 잠시 생각 좀 해볼게요. 파트 바꾼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악 쪽으로 아는 사람이 파트를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인이랑 예서 파트를 좀 줄였어. 그러니까 개인이 생각을 하죠. 단체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 2절에 벌라비가 춤을 추고 산에 들에 꽂혔는지 여기를 주고 싶은데 너네들이 안 하고 싶으면 다른 언니를 시킬 거야. 하고 싶어야죠. 아인은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파트가 작아도 여기 안 하고 싶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저 파트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서가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야, 나는. 언니, 언니. 예서가 여기를 하잖아. 그럼 내 파트로 넘어오는데 여기. 여기는 안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길래 여기 예서로 바꾼 거고. 아이나. 왜? 아이나. 아인! 이제 왔어? 괜찮아? 울면 안 돼. 울지 말고 그럼 너 이거 안 하고 싶어? 언니, 이거 아니면 제가 파트를 없애고 아인이 파트만 이렇게 주던지 말을 해봐야 돼. 저것 때문에 좀 울거든요, 지금. 1절은 그냥 같이 한 맞춤. 아인님은? 얘기를 해주면 반영을 해줄게. 파트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내가 봤을 땐 안 하고 싶어서 이거를 바꿔주면 안 될 것 같고 예서도 하기 싫은데 하는 거니까 참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괜찮아? 일단 팀이잖아, 우리. 그치? 어쩔 수가 없잖아. 화이팅! 화이팅! 아아! 얘들아 웃어? 네? 네? 얘들아 웃어. 웃으래? 웃으래? 저희 얘기, 저희한테 얘기한 거예요? 웃자! 웃을게요! 웃어. 저희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아. 모여서! 시작! 챔피언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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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우, 어떻게, 어우, 야, 내가 긴장된다. 이 노래를 또, 아유. 음악 주세요! 오, 뭐야? 오, 오! 오. 살 돋았어. 와. 아, 잘한다. 와우, 강약 조절 봐.
요새 벌나비가 춤을 추고 사내들의 꽃천시 내 마음은 산란추풍이 어깨에 춤 절로 나던지 이어갑니다. 먼저 상대를 지목한 선공자 트롯 종합 패키지 김소현 씨입니다. 와우, 소현 팀. 너무 예쁘게 생겼다. 선공자 김소현 씨는 트롯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다재다능한 모습으로 1라운드, 2라운드 연속해서 오라트 행진 중인 참가자입니다. 아, 오늘 뭐 우상을 무슨 여신 우상을? 야, 오늘 시상식이네. 오. 너무 이뻐. 아유, 아유, 아유. 너무 이쁘다. 사랑하면서도 보내야 했던 당신과 나이기에 아쉬워했고
긴 세월 흐르도록 문이 저산에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이대로 돌이 되어도 사랑하는 님 곁에 있고 싶어라 찬 이슬에 젖어오는 돌이 되어도 돌이 되어도 하면서도 어머. 사랑을 어머, 하면서도 보내야 했던 당신과 나의 기회 못 잊어 했고 긴 세월 다가도록 그리워 사네 짠짜짜짠짠 기다리다가 님 곁에 있고 싶어라 찬 이슬에 젖어오는 돌이 되어도 돌이 되어도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차라리 돌이 영원토록 님 곁에 있고 싶어라 못다 이룬 그 사랑이 돌이 되어서 돌이 되어서 계속해서 현역구 다음 대진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상대를 지목한 선공자 고수 배아현. 배아현 씨는 현역구의 다크호스로 손꼽히는 8년차 트롯 가수입니다. 고수? 고수? 완전 고수지. 그냥 고수. 네, 고수. 그냥 노래 너무 잘하셨어요. 와, 세다. 정통 트롯의 절대 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트롯 3에서 트롯 바비가 되고 싶은 배아현 인사드립니다. 멋있다. 8년 차 무명 트로트 가수 배아현입니다. 가수 배아현입니다 라고 하면 누구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8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 아, 사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제일 컸는데 지금 저의 뒷바라지를 계속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엄마랑 아빠가 계시는데 저희 엄마께서는 저랑 같이 다니시면서 밥이나 이런 거 챙겨주시고 저희 아빠께서는 이제 좀 자금을 많이 이렇게 보태주셨었어요. 제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번 기회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많이 가수 배현이 성공을 했다 그런 보답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희 아빠 애창곡인 죄악돌 사랑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체 돌아서는 고정한 사람아 문색이 너무 특색이 있다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갈 바에 잔잔한 내 가슴에 조약돌은 왜 던져 던져놓은 사랑의 조약돌 조약돌 좋다! 잘한다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갈 바에 외로운 내 가슴에 조약돌은 왜 던져 당신이 던져놓은 사랑의 조약돌 진짜 잘한다 무대 역시 오라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장르별 팀 미션 다음 부서를 소개합니다. 그녀들이 온다. 어 진짜? 우와 여기 엄청 센 존데? 여기 세다 세다 세다. 이번에 경연을 펼칠 팀은 현역부 A조입니다. 현역부 A조는 대한민국 트롯의 자존심 이름만으로도 포스 넘치는 진정한 상위 포식자 팀입니다. 멋있다. 포스가 달러. 현역! 현역이야? 야 너무 기대돼 어떡해. 현역부 A조는 1라운드 진 꺾기 인간 문화재 배아현 내 마음의 트롯 풍금을 울릴 풍금 주걱 트롯 창시자 이하린 오빠들 마음에 불을 지른 슬기까지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무섭대고 다가와 잘고 끌지마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전부 나에게 훅가버렸네 오빠들 마음에 불을 지른 슬기까지 총 4명의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라운드 진 배아현 씨가 있는 강력한 팀입니다. 참 그 이상하게 진이 되면 뭐가 변해요. 그냥 얼굴에 진이 써 있어. 진짜 입장부터가 달라 느낌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배수의 진? 아니냐? 어? 배아현의 진을 친 에이스 현역부 에이스입니다. 아, 또 MZ답게 이렇게 하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현역. 에이. 현역. 에이. 에이. 네. 요즘 이렇게 하는. 현역부 A조. 요즘 이렇게 하는 거. 기아와. 현역부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2라운드에 올라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부득이하게 A조와 B조로 나누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찢어졌구나. 우리 때도 찢어졌잖아. 인원이 많았습니다. 네, 저희가 선공자, 후공자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네. 저희가 선공자로 구성된 현역부 A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후공자입니다. 우리는 후공자 B입니다. 뭔가 진짜 약간 A, B 하니까 약자와 강자 같잖아. 뭔가 그런 느낌이야. 그치? 성공자 B로 하지 왜? 왜 성공자 A였어? 컴피티션!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야. 뚜루루루뚜 뚜루루루루. 진짜 광주 다 완전 좋다. 진짜 완전 넓어. 아니 입구부터 대리석이라고. 대박. 어머머머 바닥 이거 뭐야? 대박 사파. 언니 여기 봐봐. 언니 이 마루 봐. 이 전기를 받아야 돼, 우리가. 이 전기를. 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우와! 나 이거 알아! 뭔데? 아, 언니 한번 먹어봐. 아, 제가 먼저 먹어도 됩니까? 아, 언니들이 계신데. 아니야. 주는 드셔야 돼. 건강하셔야죠. 자,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때, 어때? 우리 부모님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진짜 저희 엄마 아빠도 꼭 사드리고 싶어요. 흉이었다. 네. 나도 그래. 너무 생각나. 이거 먹고 너무 좋을 것 같아, 건강. 이거 우리 효도템으로 꼭 챙겨드리자. 그래. 그래요. 그러자. 아, 현역부 A죠! 화이팅! 자꾸 듣고 싶어. 난 지금 계속 듣고 싶어. 이 노래 나도 아 사랑해. 기분 좀 좋아지지 않아? 허라 힘. 잘 선택한 거. 너무 좋은데? 우리가 정해야 돼. 우리가 컨셉을 정해야 돼. 아 사루비아 꽃을 여기다 꽂고 이렇게 막 이렇게 착 막 약간 그런 플라멩고처럼. 맞아 플라멩고. 플라멩고는 퍼포먼스로 해볼 만할 것 같아. 그 플라멩고 치마는 여기까지 올라가. 그래서 촥. 그 휘두르면 있잖아, 그게 있잖아. 엄청 간지나거든. 언니 우리 사이즈 나왔어. 그래서 여기 나왔다. 뒤에다가 꽃다 꽂고 엔딩도 언니 엔딩도 끝장났다. 처음 좋았어 지금. 이미 다 정해졌어. 언니 나왔어. 이미 다 정했어. 됐어, 다 필요 없어. 멋있다. 네. 아 저기요. 사마귀 씨. 사마귀 씨. 딱딱딱딱. 어떻게 멋있게 어떻게. 지금 풍구 씨는 이게 너무 어색한 게 보여요, 사실은. 풍구 씨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연 씨 괜찮은 거죠? 물 차, 네, 저 올게요.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아니 지금 솔직히 우리 이대로 가면 답이 없어. 망신 거예요. 그치? 네, 망신 거예요. 우리가 소박한 춤도 아니고 이 선생님 손 하나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해가 안 나와요. 해가 안 나와요. 멘붕이 왔어요. 이거 이대로 가면 큰일인데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지? 처음에는 처음부터 다시 다 모든 걸 뜯어내야 되다 보니까 아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연습, 연습, 연습이 답인 것 같아요. 이 치마의 각도까지 맞추자 그 얘기 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지기 싫거든요. 그리고 창피하기 싫어요. 후배들한테, 그 동생들한테,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한테. 이게 현역이라는 게 버티는 거거든요. 독하지 않으면 못 버텨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야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긴 해요, 진짜로. 그거 같다. 언니, 이거 뭐예요? 아니, 이거 왜? 여기서 떡고 있다니까. 이제 갈 떡고 필 것 같아, 근데 진짜로. 아연아, 이거 좀 봐봐. 와,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 그치? 와. 그 정도로 저희 팀원이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역시 현역이다. 나 손 땀난다. 자, 우리 잘하자 언니. 우리 놀자. 현역부 A조의 장르별 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또 누웠어, 또 누웠어. 야, 준비를 많이 했나 봐요. 아, 뭔가 진짜 잘할 것 같아. 오, 좋다. 시작 네. 좋다. 야, 이 기대된다. 저 잘하는 친구들. 음악 주세요. 와. 멋있다. 멋있어. 아, 사루비야. 사루비야 피야. 사루비야 꽃을 든 사람. 아, 사루비야. 아. 사루비야 피야. 사루비야 꽃을 든 사람. 아, 사루비야. 사루비야 피야. 사루비야 꽃을 단 여자. 사루비야, 사루비야 비야, 사루비야 꽃을 단 여자. 저 멀리 불빛 속에 걸어가는 사람. 무척이나 난 익은 뒷모습. 가슴에 내 가슴에 눈물을 주고 떠나. 너무나도 사랑한 그대 모습 있기엔 너무나도 아파 내 가슴이 아팠어. 지금도 나를 부르면 올 것만 같은 사람. 아, 사루비야. 사루비야, 사루비야 비야, 사루비야 꽃을 단 여자. 믿기엔 hey. 너무나도 아파 내 가슴이.
아이고야. 아, 사루비야, 사루비야 피야, 사루비야 꽃을 든 사람. 와, 너무 신비롭다 보이스가. 아, 사루비야, 사루비야 피야, 사루비야 꽃을 단 여자. 뭐야 누가? 어 뭐야? 어 뭐야? 누구야? 아는 분이야. 아는 분이야. 손출이야. 어 손출이야. 진짜 손출이야. 사루비야 비야 사루비야 꽃을 단 여자 아 사루비야 사루비야 비야 사루비야 꽃을 든 사람 아 사루비야 사루비야 비야 사루비야 꽃을 단 여자 오라쇼 진짜 멋있다 사루비야 꽃을 단 여자 사루비야 꽃을 단 여자 아싸비야 1대1 데스매치 다음 대결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라운드 난리 났어요 야단 났습니다 여러분 야단 났어요 왜 그래? 왜 이렇게 한 거야? 미리 보는 결승이야. 나 이게 제일 기대되는 매치. 미쳤어, 미쳤어. 네, 아주 쟁쟁한 분들의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어떻게? 먼저 상대를 지목한 선공자입니다. 지난 2라운드 진에 빛나는 트롯계의 블랙핑크 오유진 양입니다. 뜨거운 박수 맞이해 주세요. 야, 오유진, 오유진이다, 진. 오 마이 갓, 오유진. 와, 반응 엄청 좋다. 인기 진짜 많아. 그러니까. 와. 오유진 양은 아이돌급 막강 실력자로. 2라운드 팀 미션에서 전체 1위 진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2라운드 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혜택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상대를 지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요. 와 근데 이렇게 했다고? 와. 가장 먼저인데 그래서 지목당한 후공자 오유진의 상대는 배아연씨입니다. 아 왜 그래? 진진. 아 왜 그러는 거야? 오! 이제 드디어 진과 진. 아 이건 진짜 빅매치다. 1라운드 진입니다. 국보급 목소리. 꺾기 인간문화재 배아연 씨입니다. 어머 웬일이야. 국보급 목소리. 배아연 씨입니다. 후공자 배아연 씨는 트롯 교과서 같은 탄탄한 기교로 1라운드 진에 등극하는 괴력을 뽐냈습니다. 와. 1라운드 진 배아연, 2라운드 진 오유진이 맞붙게 됐습니다. 진과
진의 대결. 야야야, 세다 세다. 네, 한마디로 이제 왕좌의 게임이라 그러죠. 대단한 빅매치. 아,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이게 진짜 데스매치네요. 정말 첫 목소리. 큰일 났다. 꺾기 인간 문화재. 정신 차리세요. 반납하자. 안 되는 이분은 와. 이거 그냥 던질게요. 와, 세다. 미리 보는 결승전입니다, 와, 여러분. 지는 사람은 탈락합니다. 진과 진의 대결. 뿌이뿌이뿌이뿌이. 이번 라운드 정말 가장 잔인한 매칭이네요, 진짜. 와. 아, 저희가 둘이부터 동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공주 집안 싸움 같잖아요. 첫째 공주랑 막내 공주인데. 2라운드 진으로 뽑힌 우리 오유진 양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유진부터 시작합니다. 딱 한번 보세요. 서른 명을 쓱 보시고. 초라하지 마. 아, 이쪽으로 아예 안 보르시는 분이 많으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라운드에 진을 먼저 잡고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고 싶어서요. 미쳤다, 미쳤어. 와, 설마. 대박이다, 쟤. 와, 대단하다, 쟤. 1라운드 진 배아연 언니 너 나와. 배아연. 와. 너무 무섭다. 이야, 레전드다, 레전드. 왕관도 쉬운데. 우리 친구들이 보는 게 참 좋아요. 네. 진짜 어려워. 어,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언니인데 나를 뽑아. 공교롭게도 두 분 모두 모란이 들어간 노래를 선곡을 하셨네요. 야. 모란의 대결이네. 후공자 배아현 씨가 준비한 노래는 나훈아의 모란 동백입니다. 모란은 벌써 지고 없는데 문산의 벚꽃이 울며. 저는 계속 매 라운드마다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2라운드에서도 막 노래를 하면서 퍼포먼스적인 것도 보여주고, 3라운드에서는 정말 담담하고 기교를 다 빼고 진짜 말하듯이 한번 불러보자. 저는 항상 노래를 화려한 기교 그리고 까랑까랑한 그런 무대를 보여줬었는데, 모란동백이란 노래는 제가 하던 스타일로 부르면 정말 안 되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의 싸움이 컸었어요. 이번 무대를 통해서 유진이에게 빼앗겼던 진의 자리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현이 무지하게 비장하다 지금. 이 노래가 되게 스탠다드한 발라드인데 근데 꺾기를 주로 하시는데 궁금하다. 모란은 벌써 지고 없는데 모란은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벚꽃이 울면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
들녘에 눈이 내리면 상냥한 얼굴 통배 아가씨 꿈속에 맞설 후공자 고막 여친 정슬 씨입니다. 정슬 씨. 깨끗하고 맑은 목소리를 가진 정슬 씨는 이온 음료 광고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외모의 소유자입니다. 너무 예쁘다. 오, 러블리하신데 느낌. 나 있다. 자, 명랑만화 주인공. 청순 가련의 주인공 스타일이 완전 다르네. 그렇지. 네. 샤라라라라라라. 깨끗하게 맑게 정슬답게. 안녕하세요. 저는 음색으로 마스터분들의 마음을 훔칠 정슬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진짜 좋다. 네. 정슬이라고 너무 합니다. 소리가 너무 좋으시지. 음정 좋다. 과연 정슬 씨는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자, 무대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화이팅! 자, 꽃길. 음악 주세요. 돌아가라 하면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이번에 경연을 펼칠 팀은 바로 대학부입니다. 어우, 대학부. 자, 대학부 멤버들 나와주십시오. 유니버스 1위. 너무 예쁘다. 어머, 웬일이야. 대학부. 키치해. 진짜 키치하다. 아이돌이야. 평균 연령 21세 파워 MG 팀입니다. 어서 오세요. MG. 와. 근데 애들이 밝아 보여서 너무 좋다.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자, 원조 트롯 요정 윤서령. 아. 대학부 유일한 올하트 국민 손녀 나영. 고막 여친 정슬. 너무 예쁘다. 봄바람 같은 살랑 보이스 엄유정. 와. 당신은 겁내 꾸려 보이지 않네. 수능 불빛에 발길은 떠날 줄을 몰라. 너무 예쁘다. 트롯 1일차 스펀지 보이스 최예지. 와. 5명으로 구성된 대학부입니다. 어서오세요. 표정이 밝아졌어. 그러네. 너무 이뻐. 다들 예쁘다. 와, 기대된다.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실까요? 마스터님들, 저희 대학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호라트는 언제 오시나요? 알고 지 언제 오시나요? 아이고, 잘한다. 아, 왜 시작부터 잘한다. 이렇게. 아유, 왜 그래요? 일어나요, 일어나. 네, 대학부는 지금 다섯 분 가운데 한 분만 오라트를 받았습니다. 진짜네. 화이팅, 화이팅! 자, 2라운드야말로 자존심 회복을 해야 하는 팀 대학부입니다. 아, 잘했으면 네.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어. 오, 화이팅! 이번에 대학부가 선택한 세미트롯 장르 중에서 김태연 양의 오세요를 선곡을 했고요. 어머, 웬일이야. 기대되네. 잘했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야, 어떨까 모르겠네. 화이팅! 차분하게 공연을 하네. 차분하게 하자. 네, 그래왔죠. 위로, 위로, 위로. 둘, 셋. 대학부 화이팅! 화이팅! 대학부의 무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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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잘했으면 좋겠다. 아련하다, 아련하다. 와, 기대된다. Yo. It's gonna be like. 단비로 꽃비로 와주실래요? 오, 잘한다. 오세요, 오세요, 안아주세요. 민들레 피어난 사랑길 따라 나에게 오세요. 내 사랑 주세요. 하트를 곱게 접어 날려주세요. I love my one. 반딧불이 날아갈 one. 당신이 오실길 밝혀주네요. 만나려나 내게로 오는 날이 와. 당신이 와줄 그날이 단비로 꽃비로 와주실래요. 오세요 오세요 안아주세요. 민들레 피어난 사랑길 따라 나에게 오세요. 어, 뭐야, 땡겨, 땡겨. 뭐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야, 간다! 변신! 뭐 있나 보다, 뭐 있나 보다. Let's go!
모르겠어. 그렇게 추고 춤 노래하는 거야? 이제 잘해야 돼, 이제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어서 오세요, 내 품에 들어오세요. 외롭고 힘든 날엔 날 보러 와요. 아이고, 잘한다! 하루 지나도 천년이 지난 것처럼 애타는 이 내 맘 그댄 알까요? 몰라 그만 몰라. 오늘은 만나려나 언제쯤 만나려나 내게로 오는 날이 당신이 와줄 그날이 단비로 꽃비로 해주실래 주세요. 내내 피어난 사랑길 따라 나에게 오세요. 장비로 꽃비로 장비로 꽃비로 해주실래요 주실래요. 성공자! 맑고 청량한 음색의 소유자 고막 여친 정슬씨입니다. 성공자 정슬씨는 이온음료 광고에서 튀어나온 듯한 비주얼과 귀를 녹이는 맑은 음색이 매력적인 참가자인데요. 트롯 트렌드세터 유망주입니다. 정슬씨는 다 축하드립니다. 선공자 정슬씨의 무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수연씨는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파이팅! 오, 퍼포먼스 있다, 내가 봤을 때. 자, 아, 느낌이 뜨다, 뜨다. 그치, 왜냐면... 살짝 냄새 나죠? 아, 왔어, 왔어, 왔어. 선공자 정슬 씨가 준비한 노래는 혜은이의 제3 한강교입니다. 3라운드가 제가 저에게는 1라운드라고 생각하고 임하겠습니다. 저를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오, 한국 좋은데? 한국 좋은데?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마음을 싣고서 젊음은 피어나는 꽃처럼 이 밤을 맴돌다가 새처럼 밤처럼 물처럼 흘러만 갑니다. 다시 만나서 다짐을 하고 우리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밤이 새면은 저 차를 타고 행복 어린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
제3 한강교 밑을 밥 따로 쉬지 않고 밥 따로 흘러만 갑니다. 다짐을 하고 우리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밤이 새면은 첫 차를 타고 행복 아닌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 오, 뚜뚜뚜뚜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 제3 한강교 밑을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흘러만 갑니다. 흘러만 갑니다. 갑니다. 잘했다.